서울 신라 호텔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 수은잡방에 현대적 조리 기법을 적용한 현대적 종가 음식을 선보입니다. 500년의 시공간이 어우러진 종가 음식 세계화의 첫 걸음입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산 김씨 서월당 종가의 수은잡방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조리서입니다. 삼색어화탕과 서여탕, 육면 등이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신라호텔은 이들 수은 자빵의 대표 요리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재해석하고 현대적 조리법을 적용했습니다.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행사 이름은 미미 정례, 수은 자빵에 녹아있는 조리 철학입니다. 미미 정례는 전통 종가 음식의 핵심인 한결같은 맛과 맛깔스러운 몸, 상부상조를 실천하는 정과 관혼상제의 예절을 표현하는 종가 음식의 컨셉을 말합니다. 호텔 셰프들은 수운 자빵의 조리법을 전수받고 광산 김씨 서월당 종부는 최신 조리 기법과 글로벌 수준의 메뉴 구성, 차림법을 배웁니다. 호텔 한식당에서는 행사 기간 동안 수운 자빵의 대표 요리인 삼색 어화탕을 비롯해 서여탕, 육면, 타락 등을 선보입니다. 우리 현대인의 우리 입맛에 맞게 또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좀 변화가 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세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신라호텔과의 관계가 참그 세계화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되었으면 신라호텔은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수은자빵을 비롯한 경북지역 종가음식의 메뉴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